이건지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. 도둑놈, 그가 부릅니다. 사경석의 음악. 도둑놈. 이날 처음 본 순간 어디에 뮤직비디오 있어? 세상에 그저한 사람이 뿐이었지만 뮤직비디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내 곁으로 와준 그대 이제는 내게 세상 전부 되어버렸죠. 너무 미안해. 그 어떤 얘기도 어떤 약속조차 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. 정말 사랑해서 이제는 다른 남자는 다 도둑놈. 모든 시청자와 관객들이 좋았대요. 아, 너무 진지하고 너무 좋아. 너무 좋았어요. 난 안 뜬 이유를 모르겠어. 정말 시집 잘 간 것 같아, 그 와이프. 아니, 야. 도둑놈은 도둑놈일지라도. 예. 정말 아니, 너무 멋있다. 송창 선배님 완전 반하신 것 같은데. 너무. 지금? 전 솔직히 오늘 이승기 씨 보러 온 것도 있어요. 예. 근데 바뀌었어. 나는 서경석 씨가 더 멋있어. 야, 정말. 정말 결혼하면 네. 이래야 돼요. 그럼요. 저희도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좋은 송채연 선배님의 반응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아, 그렇게 좋은 건가? 그래, 그래. 그렇다니까요, 지금. 저 이승기 씨의 저 발언은 이제 본인 노래 결혼해 줄래 이 저 예, 이 들리니까요.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. 저희 서경석 씨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미안해요. 야, 아니 근데 나가수 그치. 매니저를 하셨던 우리 이병헌 씨. 이 노래 냉정하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네, 냉정하게. 냉정하게. 오, 이 설득력 있는데 이거. 일단 저 서경석 씨 성격을 제가 알잖아요. 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댄서팀 또 들어오셔서 예. 갑자기 율동까지 함께 하셨다는 건 최근에 뭔가 잘못을 한 게 있다. 맞아. 이 이야기를 들어가고 이제 송창 선배님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이 유나 너 잘 만났다. 네. 세요. 아니 정말 근데 소녀시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그래도 저도 방송 20년 직인데 예. 그중에 또 왜 유나 씨냐면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. 오. 붕어빵에 출연을 했는데 떠버렸어요. 그랬더니 리틀 유나. 네. 근데 사실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수중분만으로 아이를 낳거든요. 예, 왜 이제 수중분만을 택했냐면 수중분만으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편하대요. 왜 우리가 뱃속하고 비슷하니까. 그쵸. 바로 그거예요. 양수 속에 있다가 네. 물 속으로 나오니까 아이가 편하대요. 그런데 아무튼 엄마보다 7배 아이들이 힘들대요. 네. 그 엄마의 질 속을 빠져나오는 게 예. 알아두세요. 네. 그래서 제가 수정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중에. 서경석 씨가 수정분만.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는. 같이 나니까. 물 속에 남자 여자 같이 나. 같이 남자 여자. 같이 들어가요. 아, 그래서 아이를 같이 들어가. 같이 들어가. 네, 받아. 남편은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줘요. 물 속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. 근데 아이가 아프다 소리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났어요. 아프다. 아프다. 가장